여러분의 계좌의 반전이 시작되는 시간, 식스센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종목을 찾아보도록 할 테고요. 오늘은 조기준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죠.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뭐 요즘에 다 올라갔잖아요. 뭐 AI 관련주들. 네. 네. 사실 지난달에 저희가 공략해봤었던 마인드랩이라는 종목이 저희가 그때 챗 GPT가 뭔지도 생소했던 때 매니저님이 딱 공략을 해주시고 지금 한 달 만에 64% 네.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리뷰 도와드릴까요? 네,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여기 사실은 이제 여기 지금 현재 대부분 AI 관련주들이 2천억에서 3천억, 솔트룩스나 네. 셀바스나 그런데 여기 아직 천억대 이제 마지막 주자였던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AI 관련 자문위원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챗 GPT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아마 부각되면서 이제 마지막 랠리를 나온 것 같은데 네. 지금 거래량 폭발하면서 이제 추가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AI 관련 주들도 이제 약간은 이제 끝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마인드랩과 셀바스의 추가적인 예. 상승 한번 3만 원 돌파 그다음에 셀바스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상승세는 중요하고 또 AI 관련 업종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저 그렇죠. 지속되겠지만은 조금 쉬었다가 좀 식힌 다음에 가야지 지금 가면 너무 뜨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마인드랩 64% 넘는 수익입니다. 뭐 이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주셨기 때문에 마인드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1월 17일 날 공략했던 실리콘투입니다. 이 종목도 23%라는 견조한 수익을 정말 잘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외국인들이 샀다가 좀 최근에 네. 어제 외국인들 또 팔았어요. 이제 외국인 지분이 9만 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제 밀리고 있어요. 장이 밀린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저는 리오프닝 관련 주가 역직구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 푸드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어떤 의약품이라든가 음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이제 잠깐 상승했다고 조정 국면인데 지금 현재 눌림목이기 때문에 서서히 저번에 못 사신 분들은 한번 네. 이제 2,800원대 밑으로 해서 조정 시 매수한다는 매수 가격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목표가를 기본적으로 한 5,000원 정도 잡고 가도 될 만큼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스타일코리안.com으로 들어가셔서 회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미리미리 잡았었던 마인드랩은 64% 넘는 수익, 실리콘투는 23% 수익 여러분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의 이 종목들의 움직임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을 따라서 또 열심히 달려줄 우리만의 종목을 새롭게 발굴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먼저 식스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2점인가요, 매니저님? 아직 수급이 들어와지도 네. 않았고요. 뭐 재무도 안 좋고요. 근데 그냥 딱 두 개 예. 초과 차트와 이슈 이 이제 요 세 개로 보고요. 뭐 예. 어떻게 모멘텀까지도 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뭐 잘 안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희가 미리미리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래도 만점을 두셨어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아직까지는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상장 위에서 이게 지금 현재 더 길게 봤으면 되는데 거의 3만 원에서 4만 원대에서 상장 후에 계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종목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길게 본다면 차트상으로는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양호하고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뭐 외국인 비중, 뭐 기관 비중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거래가 되면서 이제 상승 흐름을 나오려고 하고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예.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봤습니다. 네, 상장 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가 이제는 조금 반등 시도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정배열 상태로 좀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네.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한데 그렇다면은 수급을 2점을 두셨는데 왜 2점일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아, 수급이 근데 너무 조용한데 매니저님?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예. 이제 월별로 보면 한 달 12월부터 이제 외국인 기관 뭐 5만 주 얼마 안 되는 수량, 아주 미미한 수량인데 오늘도 사실 외국인이 9만 주 샀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올라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매수와 연기금 3천 주 뭐 없다가 5천 주, 3천 주 얼마 없지만 그래서 예. 점수를 잘 안 준 건데 그래도 오늘 상승의 흐름을 개인들이 팔고요. 네.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130만 주, 100만 주. 어제도 상승했다가 밀렸어요, 사실은.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상승하면서 종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차트상이랑 거래량이랑 이런 거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요 거래량에서 다시 조정 거칠지 모르겠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업종은 되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개인이 매도하지만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수급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수급을 체크해봤고요. 다음으로 모멘텀, 섹터 점수를 4점을 주셨는데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챗GPT, AI나 로봇 관련주가 뜨거웠는데 이 종목은 메타버스 쪽으로? 뭐 네. 억지로 엮이면 딥러닝이라는 네. 뭘 해요. 챗GPT 쪽으로. 거기서도 이제 예. 딥러닝을 해서 뭔가를 한다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메타버스 관련 주라고 엮어야 되고요. 예. 억지로 뭐 추천하는 사람이 이건 AI 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 2분기에 상장해서 이제 1년 물량까지 남아있는데 1년 물량은 거의 없고 6개월 물량까지 다 소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만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그런 네.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요 종목만 조금 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다시 좀 눈에 띌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가 이 종목에 가면 다른 종목 몇 종목 따라오겠는데 뭐 저는 뭐 사실 시장에서 알려진 뭐 다른 종목들에 네. 대해서 뭐 선익이라든가 무슨 게임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 매집을 하면 올라가는데 이 주식은 실제적으로 수혜가 되고 매출액이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갈 건 확실한데 다른 네. 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도 실적이 찍히고 있는 이 종목이 조금 시세를 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종목의 개별 이슈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떤 이슈가 있는지. AI 딥러닝 앞서서 말씀해 주셨고 버추얼 휴먼 요즘에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아이돌들도 버추얼 휴먼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예. 이제 이슈가 돼서 그게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8K 사업 영역 확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TV에 집에 보시는 게 몇 네. 고화질인가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그건. 고화질이면 UHD가 있고 예. 그다음에 뭐 2K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제 4K가 있고 8K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4K UHD 화면을 한다 그러면 이제 4K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8K라는 건 과거에 1,000만 원이 넘어갔던 비디오인데 TV인데 네. 지금은 4,5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반값으로 이렇게 내려갔네요. 네, 요즘에 많이 내려가 있고 8K는 초고화질,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저기 뭐요 TV 브라운관 네. 보러 이제 가잖아요. 뭐 롯데마트 가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완전히 고화질로 나와 있는 거를 8K라고 했는데 영상이 없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솜털까지 보이는 뭐 이런 영상이 이제 확장되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인해서 화질을 개선해서 요거를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을 하고 있고 네. 콘텐츠 고화질 실감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현대차 이런 거에서 이제 뭐 광고를 했을 때 고화질 광고를 서비스를 하는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8K가 그러면 TV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TV. 건가요? TV로. 예. 뭐 TV도 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이제 8K로 쓸 수도 있고요. 네. 이제 8K라는 게 이제 주사수인데 이제 요게 4K면 3840-2160인데 네. 그 두 배, 7680-4320.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은 화질이 들어가고 네. 사람의 솜털까지 나오는 뭐 그런 화질을 8K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대기업들을 빠방하게 고객사로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5점을 받은 이슈를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재무가 또 3점을 받았는데 지금 실적이 잘 찍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늘고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제 상장 후에서 이제 사람들을 친구로 이제 100명 이상 뽑으면서 네. 이제 그런 이제 인건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뭐 매출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태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K 이런 버추얼 휴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매출이 나오려면 좀 먼 미래겠지만은 어차피 AI 관련주들도 실적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슈화되고 그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재무 상태는 그래서 별 3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숫자가 찍히고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실적이 조금씩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이 종목을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촉점수를 5점 만점을 주셨습니다. 네. 예,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성장 수혜주다라고 하셨어요. 네.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뭐 실감이 요 말대로 네. 이제 뭐 더 있고 더 내용을 자세히 하면 어떤 주식인지 알아버리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주요 주주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주요 주 중에 이제 뭐 대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음원 관련 회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홈쇼핑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가상 인간 그걸 갖다 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 수혜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기사에도 그게 이제 서비스를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다. 네. 오늘 기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 성장성이 또 담보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촉점수를 5점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어떤 종목인지 오늘의 공략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4x4였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상장을 하고 나서 조금 네. 핫했었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밀려더라고요. 엄청 많이 빠졌죠. 예. 4만 원대에서 지금 4분의 1 투막 나 있는데 네. 4x4 그러면 여기 이제 사실은 건설 용어입니다. 4 곱하기 4. 강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4cm, 4cm 강목인데 건설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여기가 이제 가상인간 루시로 해서 3D 고화질로 해서 지금 롯데 홈쇼핑에서 지금 이커머스를 하고 있고요. 주요 주주로는 JYP가 6.2% 들고 있고요. 박진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 홈쇼핑이 5% 정도 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R, VR, XR 관련 실감형 콘텐츠 제작의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FX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네.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총은 1000억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중소형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4x4는 조금 중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해서 어디까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12,000원 초반까지 잡아드는데 오늘 13,000원 올라가 버리더라고 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원래 목표가가 아침에도 2만원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뭐 2,000억 정도 뭐 이 정도 네.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성장, 그 다음에 주요 주주들 뿐만 아니라 이제 롯데 그룹과 더불어서 이제 가상인간 서비스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2만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네. 10,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슈가 나오면서 7% 장대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때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매수해보자 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 만 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4x4 건설 용어 아니고요. 네. AI 관련주로서 저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 매니저님과 또 방송에서 만나는 시간이 짧아서 아쉽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디로 가면 매니저님과 좀 더 깊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네이버 밴드에 이제 조기준 대표 하거나 거기에 보시면 이제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 이제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면 조기준이 언제 이제 무료 방송을 하는지 잘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조기준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식스센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좋은 종목과 이슈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